제가 드디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날라온 이 엄청난 물건들을 가지고 굉장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아니 이거 아이씨 아 나 이거 너무 불편해 이 버섯 대가리. 내가 이거를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자마자 이게 뭐야? 비브라늄 해머 몽둥이 가지고 중국으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야 디카루 야 Honestly I might catch a flight tonight Just in time to pick you up and see the sunrise Days with you are my getaway Peace of mind on a rainy day You know how to show up right on time, never lat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이니 다운 오늘 제가 드디어 그 대망의 메이크업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저 좀 긴장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요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날라온 요 엄청난 물건들을 가지고 굉장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지금 저 진짜 많이 샀거든요.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건 양해해 주세요. 또 이렇게 많은 애들을 제가 가지고 왔, 제가 진짜 단하나 다 샀는데 하나하나 리뷰하면서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할게요, 여러분. 아, 한 몇 달 전부터 우리 자꾸 인스타그램에 그 중국 소녀들이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메이크업이 또 기깔나게 이뻐 보이는 거야. 옛날에는 중국 메이크업 하면 솔직히 좀 촌스러운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었잖아요. 막 레드립에. 근데 제가 요즘 그 더윈 메이크업이라고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쇼츠나 어디서 보기도 그만 마주치고 싶지만 계속 눈에 띄는 그 메이크업 영상들을 보면 아, 진짜 메이크업이 많이 많이 이뻐요. 이쁜 것들이 많아. 글리터들도 막 기깔나고 어떻게 보면 막 한국 제품들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가잖아. 오, 저 발색이 진짜일까 과연? 그래서 그냥 제가 샀어요 이렇게. 그리고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똑같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민감성인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차마 거기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상세 페이지를 읽을 수 있으면 그래도 이게 어떤 성분이 들어갔고 어떤 효능이며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민감성인 이 제이미포유는 굉장히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고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스킨케어는 빠르게 우리 K뷰티로 좀 진행을 할게요. 크림도 더마 리페어 가지고 왔어. 센텔라 더마 리페어. 그리고 바로 메이크업 들어가보자고. 자 프라이머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프라이머도 구매했거든요. 짜자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좀 뭐라 그래 겔 제형의 그런 끈끈한 느낌의 뭐야 이거 베네피트 포어 프라이머처럼 꾸덕한 느낌이 아니라 막 기름진데요? 불안하다. 어 근데 보이세요? 겔 제형인데 시간 지나면서 계속 기름져. 시간 지나니까 느껴지는 게 그냥 미끄덩한 오일겔 느낌에서 그 실리콘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돼요. 피부 블러 효과 주는 그런 프라이머인가 봐요. 보이세요? 요철 정리해주네. 성분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써보는 거죠 뭐. 미래에 내가 뒤집어진 피부 알아서 고치겠지 뭐. 맡길게 제이미포야. 자 그리고 자 봐.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쿠션이라고 검색하니까 요 아보카도 쿠션이 6,767원이에요 지금 얘가. 이거는 버섯 쿠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쿠션에 요게 딸려와요. 이게 너무 불편해. 우리같이 이렇게 쿠션에 내장된 퍼프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따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버섯에다가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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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좀 덜어내서 상세 설명 페이지 보니까 좀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커버력에 완전 중점을 둔 그런 버섯 쿠션인가 봐. 이름이 너무 킹받아. 아니 근데 향이 아니 막 옛날 파운데이션 향이 나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지금 여기 발리는 느낌이랑 다 괜찮은데 향이 너무 세다. 근데 이거 아니 이거 아이씨 아 나 이거 너무 불편해. 이 버섯 대가리 코 사이사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에이씨 자 피카소 스펀지로 한번 해볼게요. 어 봐봐 편안하다 진짜. 버섯으로 어떻게 가려. 버섯 스펀지가 문제네 저거.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막 커버력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느낌? 여기 보시면 뚜껑에 CC크림이라고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CC크림. 그러니까 이게 CC크림과 그 커버 쿠션 그 사이의 느낌 그 정도. 저는 완전 두껍고 밀가루처럼 발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얇게 발리면서 붉은기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느낌이라 너무 안도의 한숨이 나오네.
제가 또 우리 중국 그 다윈 메이크업에 몇 명이 쓰던 것 같던 삼색 컨실러도 구매를 했는데 뭐야 이렇게 푹푹 잘 들어가는 거야. 봐봐요. 되게 무르고 촉촉한 제형이거든요. 이런 컨실러가 넓은 부위에 쓸 때는 굉장히 이런 제형이 장점이에요. 장점. 아마도 근데 여기서 국소 부위에 바르겠다고 하면 좀 어려워지는 거지. 이렇게 다크서클 쪽이나 초록 색깔 이런 걸로 이렇게 붉은기 커버 이런 보라색으로 이런 데도 좀 잡고. 근데 엄청 촉촉한 컨실러네. 뭐야 근데 왜 나 뭐 때문에 피부 표현이 예뻐 보이는 거야? 이거 봐요. 뭐야? 짜증나. 자 이제 약간 요 기름진 느낌만 살짝 없애려고 이거 웨이크메이크 거예요 우리 한국 거? 지금 그냥 산유국이야. 그래서 빨리빨리 요 번들거림을 잡아줘야 돼. 아, 이제부터 우리 그 더윈 메이크업 속 언니들의 찐템이 하나씩 보일 거고 저도 약간 그 언니들 바이브로 요즘 중국식 메이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요게 바로 이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틱톡에서? 저 이거 이 쉐딩템 보자마자 어? 당장 아까 본 쇼츠에서도 썼던 그 언니가 썼던 건데? 난 바로 알아챌 수 있었는데? 이게 쉐딩이에요 쉐딩. 쉐딩에다가 요렇게 무슨 무펄 하이라이터까지 있는 쉐딩 팔레트. 요즘 중국식 쉐딩 그대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제가 또 연습해왔거든요. 먼저 요거를 탁 집어서 많이 덜어내야 돼. 이거 바로 올리잖아? 너무 그 다비드 조각상이 돼버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살짝 눈에 감싸던데? 이렇게 C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요. 여기 살짝 다크서클 아래까지 살짝 쉐딩이 들어가야 돼. 여기 코를 이렇게 여기까지 쉐딩을 하던데? 여기까지 왜 쉐딩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색깔 사용해서 코끝을 또 제대로 잡아야 돼요. 멱살을 그냥 잡아버리듯이 코끝을 짧게 한번 터치하고 총알 브러쉬로 약간 얘를 이렇게 둥글게 피던데? 제 코끝이 뭉툭하지 않아가지고 동그랗게 잘 안 잡혀요. 자 수정 좀 해볼게요. 여기 있는 흰색 파우더로 끝을 뭉개주는 거죠. 나 징징이 같아. 스펀지밥 오늘도 나가. 그리고 여기 아이홀 부분을 한번 강조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제 화딱지 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이라도 애국심 있는 사람은 진짜 짜증날 거야. 자 이제 짜증나는 시간 갈게요. 자 요렇게 팔레트들 있고요. 자 첫 번째로 자 여러분 무슨 팔레트가 보이세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 녀석의 이름은 코코 비너스. 코코넛도 아니고 코코 비너스라는 요 팔레트의 정체가 많이 익숙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아마 이 친구를 보셨을 거예요. 자 3C일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3C 거. 아니 나 화딱지 나서 죽는 줄 알았잖아. 내가 이거를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자마자 이게 뭐야? 내가 3C였잖아? 그러면 나 진짜 비브라늄 해머 몽둥이 가지고 중국으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 색깔 배치 모든 거 다 똑같은 거 보세요. 하, 진짜 짜증나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이 코코 비너스는 굉장히 가벼워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우리나라 거는 이 벌써부터 약간 내구성이 느껴져. 굉장히 무겁습니다 얘보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잖아. 이게 뭘로 보여요 여러분? 이게 뭐야? 이거는 이름이 에디칼루라는 굉장히 콧노래를 부르고 싶게 만드는 가벼운 이름이고요. 대체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른다는 거야 제이미?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 데이지크. 제 오른손에 데이지크가 있고요. 여기는 디칼루가 있어요. 어머 미쳤어. 나 소름 돋는 사실. 여기는 디칼루만 적혀져 있어서 내가 이 팔레트는 디칼루인 줄 알았고 얘는 코코비너스가 눈에 너무 보여서 얘는 코코비너스인 줄 알았는데 둘 다 같은 회사야. 이 짝퉁 둘이 같은 회사네. 아 코코비너스 디칼루네 이름이. 같은 이름 같은 회사. 야이 이 자식들아. 자 제가 발색을 데이지크 짝퉁과 데이지크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역시 발색력은 못 따라오더라고. 제가 먼저 디카루 이거 코코비너스예요. 요 제일 진한 매트 컬러 여기 올려볼게요. 이렇게 컬러가 옅어요. 보이세요? 지금 세 번 정도 발색한 거. 그리고 데이지크의 제일 진한 컬러들 컬러감이 완전 다르죠? 그니까 보이기에만 똑같은 컬러고 얘는 세 번 발색한 거예요. 그니까 발색력도 너무 차이가 나요. 아 이거 봐. 이거 롬앤이다. 자 이거 디카루 거거든요. 자 이거 딱 봐도 롬앤. 그 롬앤 피치달리아 가든인가? 동일해. 그냥 동일하죠.
야 디카루. 야 제가 이거는 정말 이 짭퉁 세계에 실체를 알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구매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에서는 차마 우리 거 짭퉁 안 쓰고 저 이거 쓸게요. 이것도 디카루. 얘네 뭐 이거 팔레트 전문 회사인가 봐. 궁금하면 사볼만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제품 따라한 것 같진 않거든요. 이 컬러 써볼게요. 이 컬러로 베이스 이렇게 깔고 약간 눈 위쪽에 이렇게 더 베이스로 완전 넓게 깔던데? 그 친구들이 또 그 더윈 메이크업의 특징이 있어. 여기 하얀 아까 사용했던 쉐딩에 화이트 파우더 사용해서 눈 앞머리 쪽에 좀 칠해주는 거예요. 눈 앞머리를 밝혀준다 해야 되나? 근데 막 쌍꺼풀 라인 위쪽은 남겨두고. 자 이제 제가 언더 메이크업을 할 건데 언더 메이크업 때 사용할 펜슬도 제가 구매해왔거든요. 바로 얘네예요. 어우 너무 많다. 이거 언제 다 리뷰하고 앉아있어. 지금 메이크업 하기 전에 포장 뜯으면서 손등에 한번 하나씩 발라봤거든요. 우리나라의 질감이 더 좋고 더 색깔이 더 예쁘게 발리는 그런 애교살 펜슬이 더 많겠지만 어쨌든 색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어요. 일단 이거 컬러들을 다 보여드리자면 애교살에 컬러감 넣어줄 수 있는 분홍 색깔 컬러 그리고 뭐 살몬 컬러 그리고 완전 펄땡이 펜슬 펄땡이 라이너가 4개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일단 여기 눈 밑에다가 이 피치 컬러 애교살 라이너를 좀 사용을 할게요. 근데 이거 진짜 부드럽게 발리긴 한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요 컬러 그리고 요 컬러 분홍색이랑 이솝이랑 섞어가지고 언더에다 올려볼게요. 일단 살몬 컬러로 눈 칙칙함 잡고 올리는 거랑 그냥 올리는 거랑 다르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 눈 뒤랑 이어주고 요 컬러 한번 사용해볼게요. 눈 뒤쪽에 음영을 넣는 거죠. 눈 뒤쪽에 그리고 쌍꺼풀 라인 스쳐 지나가지고 조금 눈을 좀 부담스럽게 만들어줘. 펄땡이 한번 써볼 거예요. 펄땡이 발색력 봅시다. 뭐야? 다시 자 제가 잘못한 거겠죠? 제 손에 기름이 있었나 봐요. 다시 자 이게 펄처럼 보이지만 네 밤하늘의 펄처럼 네 여러분들이 직접 다 손에 닿지 못하는 펄이거든요. 어 어머 나 빼드.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살짝 칠해줄게요. 과한 느낌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이 애교살 펜슬 중에서 쉐딩 컬러 있었죠. 이 쉐딩 컬러. 이걸로 이렇게 언더 잡으면. 아니, 펜이 안 나와 또. 어? 아까 내가 매끄럽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왜 복불복이니? 컬러마다? 과감하게. Get out. 그리고 약간 이 팔레트 속에 이 펄땡이 있죠. 이 펄땡이를 저기 동공 밑에 칠해요. 살짝만 칠해줘서 생동감 살리기. 빨간 복숭아 컬러랑 요 브라운 컬러 눈 삼각존에 터줄게요. 우리나라 느낌 말고 약간 눈매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여기 점막 가까이 한 번 더. 저 이런 애교살 펜슬도 샀거든요. 이거 하이라이터 스틱인지 애교살 스틱인지 겸사겸사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컬러예요. 이런 컬러 발색샷 개똥이네. 요런 느낌의 컬러들인데 그래서 여기 샴페인 베이지 컬러 한번 사용해볼게요. 눈 가운데다 이렇게 해주고 눈 앞머리에다가도 전혀 그 상세 발색샷 그 상세 페이지에 나와있는 발색샷 느낌은 눈을 아무리 씻어봤자 찾아낼 수가 없어요. 놀랄 노짜야. 그냥 놀라울 정도로 발색이 너무 달라. 자 요거는 중국 아이라이너인데요. 예. 또 이렇게 깜찍하게 생긴 장난감은 무엇일까 하면 얘는 바로 베스트 랭킹에 나오는 비아라는 브랜드인가 봐요. 비아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비아 초미세 속눈썹 브라운 그레이 아이라이너라고 하거든요. 얘를 일단 눈에 점막 가까이 찍어요. 점막에 다리끼 나면 바로 인스타에 얘기해줄게요. 근데 아이라이너 질감 괜찮은데? 하나도 안 끊기는 거 봐. 라이너 되게 좋다. 아이라인은 좀 그들처럼 과하게 가볼게요. 얘네는 무려 이름이 으스스한 감자 텍스처. 아 으스스한 감자 뭐야? 스케어리 감자야? 세 가지 컬러를 구매했는데 뭔가 우리나라에 없는 애들만 구매를 했어요. 소장 가치가 있어서. 보세요. 보라색이랑 초록색이랑 샴페인색이에요. 근데 얘네는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살짝 보이시나? 초록색. 아 어쨌든 간에 상세 페이지
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네네. 저도 지금 방금 굉장히 실망해서 5초 동안 무건 수행을 했네요. 네. 그랬네요. 저는 그러면 여기 이 베이지, 이 핑크빛 베이지 색깔의 하이라이터를 사용해볼게요. 어머, 이... 내 최애 됐어, 지금. 최고의 소비. 와, 이거는 뭔가 그 틱톡 언니들 속, 언니들의 메이크업 같은데? 촉촉한 텍스처라서 바르기도 너무 쉬워. 속눈썹은 제가 갑자기 무슨 필이 받았는지 다섯 개나 주문을 했어요. 일단 요거 두 개 같은 브랜드인데 요런 애들이거든요. 딱 우리 릴스나 쇼츠에서 많이 봤던 딱 그들의 속눈썹 맞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좀 이런 스타일이 너무 유행하고 있어서 얘는 제가 상세 페이지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속눈썹이에요. 분명 통 속눈썹인데 가닥가닥 우리나라 그 아이돌 속눈썹처럼 연출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 얘는 요즘 딱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그 필터 속눈썹. 그리고 여기 제품은 그냥 느낌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서 좀 넣어봤는데 위즈베이비라는 브랜드 거고 이거 보세요. 진짜 속눈썹에 뿅 반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죠.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지금 이 두 개 중에 고민이거든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막아. 여기 거예요. 너무 내 스타일인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어머 어머 웬일이니. 이거 알리익스프레스 이놈들. 어? 팔레트로 사람 마음 속상하게 만들더니 속눈썹으로 나를 달래는구나 그래? 아니 통 속눈썹인데 우리나라 유행하는 그 가닥 속눈썹 느낌 나지 않아요? 뭐야 예뻐. 마스카라도 중국 건데 이것도 엄청 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별 특별한 느낌은 없고 그냥 마스카라를 중국 걸로 해야지 또 완전한 중국템 메이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구매한 마스카라라서 그냥 모르겠어요. 이거 이 메이크업 촬영 후에 내가 이놈을 과연 쓸지 안 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지금 한바탕 울어버리면 그대로 쿵푸팬더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요. 저 아이라인은 아까 그 사용했던 라이너의 애쉬브라운 컬러로 이거 그들이 하는 이렇게 삼각존 가짜 페이크 래쉬 메이크업 혹시 아시나요? 그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꼭 여기 아이라인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페이크 래쉬를 그려요. 봐봐, 나 좀 무서워 지금. 손 떨려. 자, 페이크 래쉬를 그렸고요. 이런 페이크 래쉬는 이렇게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야 돼요. 멀리 떨어져서 봐야지 행복이다 싶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짭퉁탱이 나옵니다. 짜자잔. 자, 뭐가 생각나세요? 이거 진짜 누가 봐도 3C잖아. 얘네 3C에 대해서 무슨 원수를 졌니 뭐했니? 얘네 어디 거야 이거? 또 코코비너스야? 얘네 또 코코비너스가 아닌가 봐요. 3C 여기저기서 너무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걸 써볼게요. 질감도 따라했네. 그 포슬포슬하게 발리는 느낌이 딱 3C이네. 근데 지속력은 또 모르는 거죠, 이런 거. 살짝 코랄색도 섞어야겠어. 에이, 나쁜 놈들아. 색깔은 왜 또 이쁜 거야? 아, 나 양심에 찔려. 3C 쓸래. 아무튼 얘네는요, 근데 조금 3C보다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3C는 좀 더 포슬포슬하고 약간 그 구름? 벨벳 클라우드 재질? 뭔 느낌인지 아시죠? 얘네는 좀 더 그거보다 수분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력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이상한 블러셔도 내가 하나 더 샀더라고. 이거는 상세 발색샷에 반해버려서 제가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니 나 진짜 근데 오랜만에 제 영상에 대해서 굉장한 욕심이 생기네요. 내 영상, 이 영상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널리 널리 퍼져가지고 걔네들이 우리나라 거 따라하고 있는 거를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리는 거는 되게 예쁘게 발리네요. 그리고 얘네 여기 코코 밑에다 하는 거 알죠? 중국 메이크업 특! 꼭 여기다가 이렇게 코 밑에다가 하더라고. 과함의 최대치! 메이크업이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립 펜슬 사용해서 립부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립 펜슬은 좀 마음에 들던데요? 제가 얘네는 너무 기다리던 애들이라서 바로 그냥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니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컬러감이.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상세 발색샷도 그 미쳤어. 이걸 그 사진을 보고는 이걸 구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계속 소장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격도 싸니까 저희 핑크 컬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입술선 진한 분들이 사용하기 딱 좋다. 예쁘다.
자, 이제 립을 바를 건데요. 제가 립 제품은 정말 많이 샀어요. 그중에서 궁금했던 애들, 그리고 요 메이크업의 느낌에 어울릴 것 같은 애들 딱 두 가지 정도 골라서 사용을 해볼게요. 그 알리에서 상위 랭킹에 있던 템이 바로 얘였거든요. Into You라는 립 틴트 제품이었고 얘네가 전 컬러 색상 모두 다 인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 핑크 컬러 사용을 해볼게요. 처음엔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다가 시간이 가면 조금 픽싱되는 컬러는 진짜 이쁘다. 발색이 딱 첫 번째 발랐을 때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닌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틴트인데? 요 글로시 립들도 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 인투유 건데 와 얘는 진짜 상세샷이 너무 이쁘더라고. 세 가지 컬러 제가 제일 이뻐 보이는 컬러 한국인 수요 컬러로 꼽았거든요. 먼저 OT02, OT03, OT05 좀 브릭 색상이에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싸서 되게 이뻐 보이는 거지. 이 정도 느낌은 우리 롬앤이고 페리페리하고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잖아. 아무튼 여기 OT03 발라줄게요. 근데 이뻐. 솔직히 말할게요. 이쁘다. 너무 이쁘다.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냈는데요. 눈썹은 어떤 걸 사야 될지 몰라서 제가 구매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눈썹은 그냥 K뷰티로 갔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미우들은? 재밌으셨나요? 저는 하면서 걱정투성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좀 생각 외로 좋았던 템도 많았고 생각 외로 정말 별로였던 템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저윈 메이크업 그들의 메이크업 느낌을 이렇게 내봤는데 어때 좀 비슷하죠 그래도? 생얼로 있다가 립 바르고 탁 나타나서 그 특유의 부금 나와주면서 뭔지 아시죠? 이런 거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다 정리는 해놓을 텐데 과연 우리 미우들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메이크업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